4월 꽃이름 허공해버리고 그 얼굴만 더듬었다. 내가 미쳤다고? 난 미치지 않았어. 내가 지금 쥐어 뜯고 있는 머리카락이 내 머리카락이라는 것도 알잖아. 아니, 난 미치지 않았어요. 차라리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네요. 미치지 못한 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정지되어버린 내 이상이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. 내가 미쳤다면 그냥 잊어버리겠어요. 멈춰서는 거예요. 그날 이후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똑같은데 아니 더 또렷한데 한평생 어떻게 살아가지? 난 오래 살려고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아들 기억해줘야지. 오래 버텨야 되는데 기억이 온전히 안 되는데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난 치매 걸려도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 못해도 우리 아들 기억할 거야. 근데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눈 떠다 살기 싫고 죽고 싶고 그래. 너무 화가 치밀어오르고 화를 가라앉힐 수가 없어. 하, 이게 반복돼. 왜 나한테 화가 나? 이 나라.
욕심도 없고 거칠고 엉망이지. 어릴 적에 놀이 탔는데 말해서 덕도 없는 척 아닌 척 정말 웃게 291번 사태 애들이 그냥
망가진 내 얼굴을 보면 평생 살아가기 힘들 거니까 보지 말라고 했어요. 돌아와 쓰러져 누워있는 내 손을 잡고 이건 아이 만진 손이야. 이거 아이만 입맞춘 입이야. 결국 못 봤어요. 그런데 그게 또 한이맺혀요. 근데 본 사람들은 또 그게 자꾸 생각나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진도에 내려갈 때는 분명히 벚꽃이 피었는데 돌아갈 때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온통 척척이야. 햇빛도 참 좋고 내가 너무 기쁜 거야. 초록색 나무들이 가로수로 쫙 늘어져서는 우리 아이를 배웅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
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거야. 숨겨진 것들이 꼭 인양될 거야. 눈물이 가슴에 새겨진 2024년 4월 16일 잊지 않을게.